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가 20개, 교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 A 여집합 교, B 여집합 8개일 때 NA 더하기 NB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네. 그럼 이제 중요 공식이 있지. 뭐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공식인데 NA 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다. 요거는 이제 반드시 암기. 반드시 암기해야 되지,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구하는 건 요거야. NA 더하기 NB.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는 거 요거. 요거를 구하라고. 자, 그럼 요거를 구하는 건데 이건 알려줬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4개다. 4개라고 4개. 4개. 네. 그러면 이제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우리가 구하면은 답이 나온다고. 요것만 나오면. 그냥 어떻게 구하냐? 요거지, 요거.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뽑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A 여집합, 교 B 여집합 이런 건 공식이 없다고. 합집합으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지. 그러니까 A와 B의 합집합이 여집합.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나오잖아. 얘의 원소의 개수가 8개란 얘기, 8개. 그러니까 합집합의 여집합 원소의 개수. 그 이게 뭐냐면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란 얘기냐? 전체 집합에서 8을 빼면 되지. 12개란 얘기지, 12개. 이게지, 이게. 여집합이 붙었으니까 전체 집합에서 여집합 빼면 원래 집합이 12개다. 이게 뭐다? 12개다, 12개. 그러면 NA 더하기 NB는 16이네, 16. 16, 그 답이 16이다. 16. 자, 이렇게 풀면 되고. 152번. 전체집합 U의 두 부분체 F에 대하여 A는 B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NA는 6, NA와 B는 10일 때 N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공식을 이제 쓰잖아? 공식 쓰면 이렇게 돼. N, A와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교 B. 이건 이제 당연히 아는 건데. 근데 이제 NA는 나왔어. NA. NA는 얼마? 6. 그럼 이게 6이라고, 6.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 10, 10개, 10개.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게, 그러면 이제 더하기, NB, 요거를 구하는 거고, 빼기, NA, 교, B. 자, 문제는 뭐냐? 요거만 구하면 NB가 나오겠네. 요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NA, 교, B가 얼마냐. 요거만, 요걸 이제 구하면은 NB가 나오겠지? NB 값 구하라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이거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아야겠지. A가 B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뭔 소리냐? 이제 지금 A가 B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잘 모르겠으면 한번 우리 그려보자. 이거를 벤다그램으로 그리면은 A가 B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럼 B집합은 뭐가 되냐? 그럼 B집합은. B집합은 B 여집합이 아닌 부분. B집합은 여기가 돼. B 여집합이 아닌데. 여기가 B가 되는 거야, 여기가. 여기가 B가 되는 거지. 여기가 B가 되겠지, 여기가 B가 된다고. B. 그러면은 A는 여기고, A는 여기고, B는 바깥에야. 그럼 뭐가 되냐, 그러면 결국은. A랑 B는 서로 소다. 서로 소다겠지. 그치? 아니, 공통되는 부분이 없잖아. 교집합이 없잖아. 교집합이 공집합되잖아.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되거든. 서로 소야, 서로 소. 서로 소. 즉, 이게 뭐라고? 0이 되는 거지, 0. 0 된다고, 0. 0 되는 거지. 자, 그러면 MB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4. 그6 더하기 4 하면 10 돼야 되니까. 그래서 MB는 4. 153번. 세 집합 ABC에 대하여 A 교 C는 공집합이고 NA는 11. 그러니까 A 집합 원소 개수는 11개. NP는 10. NC는 7. NA 합 B는 16. NB 합 C는 12일 때 NA 합 B 합 C의 값을 구하시오. 이제 집합 3개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네. 이건 이제 식이 있지? 공식이라고 해도 뭐될것 같은데,
자, 요게 이제 그 세개 집합의 합집합의 원색 개수 구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이제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빼기 NA 교비 빼기 N 비교 C 빼기 C 교 A 더하기 A 교 B 교 C다. 이건 이제 암기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A집합 원색 개수 11개. 그럼 이게 11개라고. 11개. 그 다음에 이제 NB는 10. 여기가 10. 10. NC는 7. 여기 7. 아예 이거 지우자, 이거. 지워가지고 이제 제대로 쓰자, 이거. 아예. 11, 17이지? 11, 17. 그러면은 여기가 11. 여기가 11, 10, 7. 아, 이렇게 써버려야지. 11, 10, 7. 해놓고. 그 다음에 NA 앞뒤는, 그 교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교집합을 구해야겠네. 근데, A, 교, C는 공집합. 이건 공집합이네. 이건 0이지, 0. 아, 그럼 이게 0이란 얘기네. 아, 이거 0이니까. 0, 이거 0이, 아, 이건 없어지네. 아, 지워버리고. 꿀도 보기 싫다. 아, 지워버리고. 그 0이니까. 빼기 0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N. A, 교, B, 교, C다. 이게 A랑 C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당연히 여기 B가 들어가도 공집합이겠지. 이것도 0이겠지, 0. 그렇잖아. A 교 C가 공집합이니까 거의 교집합 B에도 공집합이니까 이것도 0이야, 0. 0이다. 자, 그래서 이것도 0이다, 0. 0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 두 개만 하면 되겠다. 요두 개만 구하면 돼. 그치? N A 교 B 구하고 N B 교 C를 구해서 11, 17이니까 28에서 빼면 되지? 그럼 이제 두개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N A 교 B는 뭐냐? 그럼 교집합 원소의 개수 이거는 이제 NA 더하기 NB NA 더하기 NB 빼기 NA 합 B가 되겠지? NA 합 B 그러면은 N 그럼 여기서 NA가 아까 11 더하기 NB가 10 빼기 합집합 16개 16 아우 쉽게 나오네 그럼 얼마야 그러면 11에 10도 11에서 10도 했으니 5네, 5. 5.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구하는 거, 요거. B 교 C. N. B 교 C를 구하면은, 이거는 NB 더하기 NC 빼기 N. B 합 C가 되겠지? B 합 C. 그러면은 B랑 C. 10이랑 17에서, 그 다음에 12를 빼면 되겠네. 요거 보면 돼. 10. 더하기 7, 빼기 12. 10, 더하기 7, 빼기 12네. 그럼 얼마냐, 이거. 10에서 7, 5네. 5. 아, 이거, 아, 둘다 5구나. 그래서, 요게 5고, 5, 그 10을 빼는 거네. 그러니까 11에서 10도에서, 10, 그 18이네, 18. 그래서 158번은 18이다. 18개. 154번. 전체집합 U의 세 부분집합 ABC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이네. 그다음에 전체집합은 30개, B집합은 원소가 8개, C집합은 4개. N 비교 C는 2일 때, 야 이게 뭐냐? N A 교, 아니 A 여집합 교, B 여집합 교, C 여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먼저 이것부터 해야겠다 이거. 이거를 먼저 이제 바꿔줘야겠네. 이건 이제 뭐로 바꿔주냐면은 n a 합 드모르간의 법칙 b 합 c의 여집합 요거 구하는 거랑 같아. 그러면은 지금 여집합 붙었잖아. 여집합 붙었으니까 이거는 뭐랑 같냐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이거 요걸 아, 전, 뺀 거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뺀 거지. 뭘 뺐냐면은 n a 합 b 합 c를 뺀 거랑 같다고. 그러면 여집합이 들어가겠지. 여집합. 그러면 이제 전체집합이 30개, 30개. 이게 30이라고. 30. 그럼 30에서 그러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은 얘만 구하면 된다고. 결론은 a 합 b 합 c의
부분 저기 전체 집 아니 A합 B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서 전체 집합 30개에서 빼면 돼. 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 A합 B합 C의 공식 알지? 공식. 이제 그 이제 공식에다 넣어야 되는데 공식.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지, 이거 핵심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게 나와. A교 B는 뭐가 되냐, 그러면은. A교 B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니까 A교 B는 A가 돼버려, A. A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없어져 버리지. 여기 NA, 여기 NA 빼기 NA, 이거 두개 없어져 버려, 그래서. 편하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A 교 B가 있지. 요게 뭐라고? 요게 A가 되잖아. A가 B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게 또 A가 돼버려, A. 그러니까 뭐냐면은, A 교 C가 돼버린다고, A 교 C. 그럼 A 교 C가 되니까, 여긴 또 빼기 C 교 A가 있지. 이게 또 없어진다고, 두 개가. 이렇게 두개 없어져. 그럼 남는 건 뭐냐? 남는 거는, NB 더하기 NC 빼기 NB 교 C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답 나왔네. 이거는 그럼 B는 몇? B는 얼마야? 8, 4, 2. 그러니까 8 더하기 4 빼기 2 하면 돼. 그러니까 8에다가 4 더해서 10이지, 10. 그러니까 여기 10이라고, 10. 이게 얼마다? 10이다, 10. 그러니까 여기 10이니까 답은 20이 되는 거지, 20. 전체집합에서 10 빼니까. 그래서 20이 된다. 155번. 어느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 16명. 음악.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이 19명. 음악과 미술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이 9명 있을 때 음악을 좋아하거나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럼 일단 그 음악을 이제 A집합이라고 하고 미술을 B집합이라고 하면은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 16명이니까 NA가 16 이렇게 쓸수 있지. 그 다음에 미술 좋아하는 학생 NB 그걸 얼마다? 19명. 19명.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음악과 미술을 모두 좋아한다. 그럼 모두 좋아하면은 이게 무슨 집합? 교집합이겠지? 교집합. 교집합. 이거는 교집합이 돼. 모두 좋아한다.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하니까. 이건 이거 이렇게 나타내야 돼. N. A, 교, B. 이게 9명이란 얘기지, 9명.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 음악을 좋아하거나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 수. 음악을 좋아하거나 미술을 좋아한다. 그러면 음악을 좋아해도 되고 또는 미술을 좋아해도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건 뭐? 이거 합집합이야, 합집합. 그러니까 합집합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거냐? N. A합 B는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이거.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 있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NA 이건 더 암기지? 더하기 NB 빼기 N A 교 B지. 따라서 19 더하기 아니 19래 16이지 16. 아 진짜 이거 16 더하기 19 빼기 9지. 그러니까 16 더하기 19 빼기 9라고. 그럼 뭐냐 이게? 26. 26. 답이 그래서 이제 26이 된다. 26. 다음 156번. 어느 마을에서 닭을 기르는 가구는 150가구, 토끼를 기르는 가구는 113가구, 닭 또는 토끼를 기르는 가구는 220가구일 때 닭과 토끼를 모두 기르는 가구수가 그럼 닭을 이제 A집합이라 하자. A집합. 그러면 이제 NA는 150가구네. 150가구. 그다음에 토끼를 B집합이라. B집합. 자, MB는 113가구.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이게 중요하지. 닭 또는 토끼다. 닭 또는 토끼. 220가구. 또는이니까 이거는 합집합이다. 합집합. 그래서 N, A합 B는 220가구다. 그랬을 때 구하는 게 뭐냐? 닭과 토끼를 모두 기른다. 모두. 그러니까 닭을 길러도 되고 토끼를 길러도 되고 그럼 이건 무슨 집합이야? 합집합이지 합집합. 합집합. 그러니까 N A합 B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N A합 B가 뭐냐? 그러면은 N A합 B는
NA와 B는 NA 더하기 MB 빼기 NA 교 B잖아. 그러니까 150 더하기 113 빼기 220이다. 그 얼마야 그러면? 43? 그렇지. 이거 더하기 빼기 잘해야 돼. 이거 틀린 애들도 있더라고. 이게 틀린 건내 소관이 아니다. 43 가고 157번. 세은이 네반 학생에게 A, B 두 문제를 풀겠더니 A 문제를 푼 학생은 23명, B 문제 푼 학생은 18명.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은 30명. 이게 좀 어렵겠다. 그 다음에 이때 두 문제를 모두 푼 착한 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럼 먼저 A 문제 푼게 23명이니까 NA를 23이라고 쓰고 B 문제 푼게 18명, 그럼 NB는 18명.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지, 이거. 적어도 한 문제 풀었다. 적어도 한 문제 풀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문제를 풀었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A 한 문제 풀어도 되고, B 한 문제 풀어도 되고, A, B 두 문제 다 풀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도대체 이건 뭘 물어보는, 이거 뭘 알려주는 거야? 이거 합집합이지, 합집합. 적어도 한 문제 풀었으니까. A 풀어도 되고, B 풀어도 되고, A, B 두개다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집합이 N, A 합 B라고, A 합 B. 이게 30이다. 30. 그러면 이제 두 문제를 모두 푼 학생 수. 두 문제를 모두 풀어야 되는 이 모두 푼이 아주 훌륭한 학생은 뭐가 되냐? 교집합 되는 게 교집합. A도 풀었고, 저기 B도 풀었어. 이건 교집합을 물어보는 교집합. 그래서 이제 서술형 답반지다 이렇게 써야 돼. 두 문제를 모두 푼 학생 수는 N, A 교 B므로 이제 요 서술형 문제는 요게 핵심이겠지? 그래서 이제 N, A 교 B는 이거 공식을 한번 써줘야 될것 같다. N, A 교 B는 N, A 더하기 N, P 빼기 N, A 합 B 따라서 23 더하기 18 빼기 30. 그거 얼마냐? 11. 답이 11이다. 11. 158번. 어느 산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라산과 설악산을 등반해본 회원수를 조사했더니 한라산을 등반해본 회원 23명. 한라산. 그다음에 한라산과 설악산을 모두 등반해본 회원은 15명. 한라산이나 설악산을 등반해본 회원은 33명이었다. 설악산을 등반해본 회원수를 구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라산을 A라고 하면은 NA는 23. 아, 그러니까 한라산을 A, 설악산을 B로 하자. 그러면 NA는 23. 두 번째, 한라산과 설악산을 모두. 한라산도 등반해야 되고 설악산도 등반. 이건 무슨 집합이냐, 이거는. 두개다 해야 되잖아. 이건 교집합이지, 교집합. 교집합 되는 거잖아. 모두 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이거는 N, A 교 B라고. 이게 얼마? 15명. 15명. 그 다음에 한라산이나 설악산을 등반해. 이거는 그 한라산을 등반해도 되고 설악산을 등반해도 된다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면 그 합집합이지, 합집합. 그러니까 이거는 합집합을 알려주는 거야, 합집합. 따라서 N, A 합 B. 이게 얼마다? 33이다, 33. 자, 그럼 이제 구하는 게 뭐다? 이제는 설악산을 등반해 본 회원. 설악산, 그러면 이제 MB를 물어보네, MB. MB가 얼마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 쓰면 되지? 그러니까 NA 합 B는 NA 더하기 NP 빼기 NA 교 B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33은 23 더하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MB 빼기 15다. 15.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돼야 돼? 23에다가 15 빼면 8. 25네, 25. 25. 답이 25명. 답이 25다, 25. 159번.